한편에서는 학생들에게 국어사전을 보급해서 모든 과목의 학습에서 펼쳐보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휘력이 학습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건데 효과가 주목됩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평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 기체를 배우는 과학 수업이 한창인데 책상마다 국어사전이 놓여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지구온난화, 부피 등 낯선 낱말이 나오면 습관처럼 사전을 펼칩니다. 모르는 낱말이 있거나 안 그러면은 잘 아는 자주 듣는 낱말인데 뜻을 잘 모르겠거나 그런 때. 지난해 한평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까지 모두 2,200여 명의 학생에게 국어사전이 보급됐고 거의 모든 교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년 새로 진급하는 초등학교 3학년들에게만 지급하면 학생 모두가 사전 하나씩을 갖게 됩니다. 요즘 같은 그 영상 세대의 아이들은 모든 게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제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렇게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런 사전을 주고 이렇게 꼼꼼하게 읽게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한 이해력이 조금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학생 10명 중 4명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하고 가장 큰 이유로 꼽힌 학업 성적 스트레스. 한국판 딕셔너리 프로젝트를 시작한 한평교육청은 기본적인 어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이 교과 공부를 더 어려워한다는 데 착안했습니다. 해답은 국어에 대한 기초를 쌓게 하는 것, 국어사전을 누구나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또 공부가 힘들고 또 이렇게 보람도 없어지는데요. 말 뜻을 제대로 알고 또 사전을 통해서 이해한다면 공부에 대한 그 재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국어사전 보급 운동의 취지에 공감하는 지역민들과 단체들의 후원 문의도 잇따르면서 무안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사전 보급을 논의하는 등 운동은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